마차철 또는 선로위 객차를 말이끄는 교통수단으로 역마차와 함께 내륙의 역외 운송을 담당하였는데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전기를 사용한 노면전차가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연료를 연소시켜 증기를 발생해 구동력을 얻어 움직이는 기관차로 연료는 주로 석탄이나 목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기재기관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철도 운송의 중추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물열차는 선박운송과 항공운송에 비해 육상에서의 대량 수송이 가능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기관차 면량을 중년하고 화차를 100량 이상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광역열차는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며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일상적인 역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통근형 전동차를 의미하는데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은 메트로나 서브웨이라고 불리며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철도 대중교통을 말합니다. 지하 구간 이외에 긴 지상 구간까지 확장되면서 지금은 도시철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기존의 선로에서 시속 200km 이상, 새로 건설된 선로에서는 250km 이상을 내도록 설계된 차량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구간에서 300km 이상으로 주행 가능한 노선에 한해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노면전차나 트롤리 또는 스테리카라고도 불리는데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를 말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지하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니목은 선로와 도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특수 차량의 통칭으로 처음 벤츠 유니목이 보선 차량에 도입되면서 일반 명사화되었습니다. 자재를 받고 바로 투입할 수 있어서 단순 보선 작업 시 아주 효율적입니다. 강삭철도는 레일 위에 설치된 차량을 케이블이나 로프, 체인으로 견인하여 운행하는 철도를 말하며 경사면 철도 또는 케이블카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개 정차 운전이 불가능한 급경사면에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모노레일은 콘크리트나 철제 빔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개의 궤도 거더에서 운행하는 열차로 차량의 지지 방식에 따라 궤도 상부를 달리는 과자식과 궤도 하부에 매달려서 운행하는 편수식으로 나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력으로 레일에서 낮은 높이로 떠서 달리는 열차를 말하는데 바퀴가 없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거의 없어 적은 동력으로도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고 진동과 소음이 없어 승차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래피드 트랜싯, 줄여서 PRT는 무인 궤도 택시, 무인 궤도차, 무인 궤도열차 등으로 불리는데 한 명 이상의 소수 승객이 궤도 차량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PRT는 여러 노선에 탄력적으로 배치될 차량들의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인데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안전 등 실제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 등을 시험 연구 중입니다. 집 앞까지 PRT가 와 학교나 회사에 통근할 수 있을 날이 그리 머지는 않았습니다.